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팁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삼동파입니다. 요거는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귀하디 귀한 자색이고요. 자색 삼동파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또 이렇게 작년 9월 거의 10월 달 이제 그 10월 다 돼서 심은 삼동파 이렇게 보이고요. 다음에 여기도 또 이렇게 삼동파 보이고요. 저 앞에 거 보이시죠? 저거는 그 비닐 덮어가지고 비닐 벗겨준 거 영상 한번 올라갔었죠. 또 이렇게 여기도 삼둥파가 있습니다. 한번 이쪽 가볼까요? 지금 재배 중인 삼둥파가 양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눔 관련 예고를 해서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그런 것들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현재 삼동파 크기 상태를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삼동파 맞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9월 초순인가 아마 심었을 거예요. 요거는 한 포기 심은 것들이에요. 한 포기. 이런 거는 지금 둘, 넷, 여섯. 이것도 여섯 개 나왔네요. 지금도 분할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주화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작년 요것도 늦게 심은 거예요. 이것도 9월 넘어서. 9월 넘어서. 사실 이거 얘기하고서 굉장히 지금 중압감이 엄청 커요. 만에 하나 어떻게 삼등파가 잘 크던 게 잘못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잠을 못 이루어요. 솔직한 얘기로. 요거 지금 이거는 작년 이게 8월 며칠 날 심은 건데, 그러니까 모종을 그 주화를 받아서 그 주화를 따가지고 주화를 심어서 모종판에 심어서 8월쯤에 8월 중순경에 두 포기 심은 것들인데요. 열몇 개씩 나와 있죠 지금? 지금도 분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은 것들, 죽은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이런 데가 아마 죽었던 데를 이었거나 아니면은 이어서 심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거는 이제 죽은 자리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이시죠? 죽어가지고 한 개씩 이렇게 꽂아놓은 것 같아요. 늦게 그러니까 봄에 꽂았던지 아니면은 겨울 가기 전에 겨울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수확량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문드문 심은 거 보이시죠? 일반 대파 굵기예요. 크기도 이 정도. 지금 북을 잔뜩 줘놨어요, 지금 북을. 그래서 흰데도 많이 지금 차 있는 상황입니다. 흰데도 굉장히 크게 지금 자랐어요. 여러분들이 삼동파를 받으시면은 두 포기로 심으셔도 안 돼요. 한 포기로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리는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뼘,
한 뼘, 채소 한 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방 한 뼘인데 식재 간격이 좁습니다. 저렇게 보면은 가해 쪽은 상태가 좋은데 깨끗해요. 근데 이 지목에 다섯 줄이거든요. 안에 두 줄, 세 줄은 조금 이렇게 떡잎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잘 돼서 그래요.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이런 거 지금 떡잎 보이시죠? 이제 또 떡잎이 발생한 것도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살균제하고 그 살충제를 조루루 막 타가지고 준적 한번 보셨을 거예요, 영상. 왜냐면 무서워서 겁나서 나중에 또 비례도 많이 봄비례도 많이 오면 습에서 녹아날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저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심으실 때 지금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 간격이 돼야 돼요. 30cm가 훨씬 넘거든요. 이렇게 단단하게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삼동파 이 주화를 받게 되면은 무조건 한 포기를 심으시고, 심는데 밭에는 배수가 잘 해야 됩니다. 배수가 잘안 되면은 가끔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대파를 심고 어느 날잘 커오다가 장마 끝날 즈음에 그냥 뿌리가 하나도 없이 그냥 싹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싹 녹아서 없어지는 거.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과습에 의한 것입니다. 과습에. 그래서 지금 두둑을 상당히 높게 했습니다. 이렇게 북을 쳐서 삽으로 푹푹 파서 했는데 그래도 장마철 염려가 돼서 또 한번 내가 이렇게 삽으로 파줄 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한 포기 주화 한 개로 먼저 심고 그리고 한 8월 달 장마가 끝나고 찬바람 불때 옮겨 심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때 주화 자체를 아주 심게도 되고요. 그래서 1년만 잘 기르시고 드시고 싶어도 좀 아껴서 드시고 위에만 살짝 베어서 잡수시고 그래서 종자 확보를 하십시오. 저 솔직한 얘기로 이거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있어요. 맛 좋아요. 그리고 진액도 많이 나와서 탕 같은 거 끓일 때 우리 그 요리사분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 고기 같은 거 수육 같은 거 삶을 때그 고기 잡내 없애려고 이 파프리 넣지 않습니까?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은 요거 받아서 내년부터 저게 되면은 돌아가시 평생 관리만 잘 하시면은 평생 대파를 살 일이 없습니다. 얘들은 과습에 의해서는 죽는데 그냥 그 딱딱한 그저뭐물한방 없는 그곳에 떨어져 있으면은 얘들은 절대로 발화를 안 해요. 땅에 그냥 다 익다가 물이 어느 정도 촉촉하게 젖으면 그때 지가 호박 그 줄기 넣은 걸 보면은 그 뿌리 한두 개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파고 들어가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습이 안 차게끔 두둑을 무조건 높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삼동파 재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눈 빠지도록 주화가 언제 나왔는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놈은 지금 비닐을 덮어놔서 봄에 그 해동되면서 잠깐 덮어놨던 거는 좀 일찍 올라와 줄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삼동파 현재 재배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공유 좀 해줘도 돼요. 양이 워낙에 많습니다. 그래서 꼭 영상을 보셨다고 하면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완전 공짜인 그 엄지 누르는 거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좋고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